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내 말이 맞다고 확신했지만 그 확신이 틀린 경우가 있었나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선택과 확신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거나 선택을 할때 신중하게,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단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농부가 자신의 신중하지 못함을 뉘우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나기의 유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아요. 그럼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밤 되세요. 덤벙덤벙 농부와 소내기. 매우 더운 여름날 덤벙대기 잘하는 농부가 소를 몰고 밭을 갈다 잠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스님이 동양사를 넣은 바랑을 지고 가다가 그늘로 들어왔어요. 아유, 스님, 날씨가 무척 덥지요. 비가 너무 안 와서 논밭이 다 마르니 큰일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은 비가 올것 같습니다. 어휴, 참 스님도 하늘에 구름 한점 없이 맑은데 무슨 비가 오겠습니까? 농부는 스님의 말을 무시하며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아니요, 틀림없이 비가 올 것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허허, 꼭 비가 옵니다. 농부는 햇볕이 쨍쨍하니 보나마나 비는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앞뒤 생각지 않고 덤벙대기를 걸었어요. 그럼 비가 오나 안 오나 내기해 봅시다. 만약에 비가 오면 제가 스님께 이 소를 드리겠습니다. 허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대신 스님이 지시면 그 바랑에 든 쌀을 제게 다 주셔야 합니다. 허허, 참 그렇게 하지요. 나중에 다른 말씀 하시기 없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신이 나서 의기양양하게 다시 밭을 갈고 스님은 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에 있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 먹장 구름이 쏴 몰려오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졌어요. 우르르 쾅쾅 쏴.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았지요? 아니, 이럴 수가. 농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깨비 장난만 같았어요. 스님, 어떻게 곧 비가 올 것을 아셨습니까? 산승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니 옷이 늘 땀에 젖어 있지요. 땀에는 원래 소금기가 많지 않습니까? 공기 속에 습기가 많으면 비가 곧 내리게 되는데, 그땐 옷 속에 소금기도 젖어 축축해지지요. 아이고, 그렇군요. 제가 내게 줬으니 이 소를 몰고 가십시오. 농부는 공연히 덤벙대며 내기를 걸었다가 하나밖에 없는 소를 스님에게 주어야 할 처지가 되었어요. 고맙긴 합니다만 그만두십시오. 이 소가 없으면 누가 밭을 갈겠습니까? 아이고, 스님,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농부에겐 천금같이 소중한 소를 함부로 내기에 걸지나 마십시오. 스님이 웃으며 떠나자 비는 금방 그치고 하늘은 다시 맑게 개었어요. 그 비가 참 약비로군. 그래서
여름이 갑자기 쏟아지다 그치는 비를 소내기라 하게 되었고 이것이 변해서 소나기가 되었답니다. 인사 잘하는 김서방. 옛날 어떤 집에 착하지만 모자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휴, 저 애가 장가는 갈 수 있으려나? 아버지의 어머니는 푹푹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아들은 밥 먹는 것 빼고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얘야,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도 좀 나갔다 오너라. 그러면 대문 밖으로 한 발짝 나갔다가 되돌아와서 어머니 나갔다 왔어요 하고는 다시 방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어머니는 이리저리 궁리 끝에 아들을 이웃마을의 차만색 씨에게 장가드렸어요. 아들이 모자라는 걸 감쪽같이 속인 거예요. 그러고는 며느리에게 부탁했지요. 네 남편이 아직 어려서 뭘 모르니 네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렴. 아내는 남편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하루는 집에 손님이 찾아와 인사를 했어요. 오랜만이요. 그동안 잘 계셨소? 해도 남편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네요. 가족들은 모두 잘 계시지요? 해도 물끄러니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만 가겠소. 다음에 봅시다. 손님이 작별 인사를 해도 남편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지요. 가만 보니 남편이 인사하는 법도 모르지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인사할 줄은 알아야지. 아내는 남편을 가르치기로 마음먹었어요. 서방님, 지금부터 인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고는 밤낮으로 열심히 남편을 가르쳤지요. 얼마 뒤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손님이 오면 먼저 어떻게 인사하지요? 벌써 가시려고요? 안녕히 가시오. 하지. 그럼 손님이 갈 때는요? 반갑소. 어서 오시오. 하지. 아내가 아무리 조곤조곤 알려주어도 남편은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이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내는 큰일이다 싶었지요. 남편이 인사를 제대로 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아내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옳지, 그렇게라도 해보자. 아내는 남편 발가락에 실을 메어놓고 연습을 시켰지요. 실을 한번 잡아당기면 어서 오십시오, 들어와 앉으시지요. 두 번 잡아당기면 여보, 어서 밥상 차려오시오. 세 번 잡아당기면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시지요. 네 번 잡아당기면 벌써 가시려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며칠 뒤 드디어 장인어른이 온 거예요. 김서방, 잘 지냈는가? 아내가 밖에서 실을 한번 탁 잡아당겼어요. 어서 오십시오. 들어와 앉으시지요. 장인어른이 방 안으로 들어가 척 앉자 아내가 이번에는 실을 두 번 탁탁 잡아당겼어요. 여보, 어서 밥상 차려오시오. 아내는 밥상을 놓고 나가서 실을 탁탁탁 잡아당겼어요.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시지요. 장인어른이 만족한 얼굴로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김서방은 인사성이 참 바르군. 자네도 어서 들겨나. 남편은 밥 하나는 복스럽게 잘 먹어서 숟가락으로 퍽퍽 떠먹었어요. 아내가 문구멍을 뚫고 몰래 쳐다보고는 가슴에 쓸어내렸어요. 휴,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군. 아내는 마실 물을 가지러 부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 항아리에 물이 똑 떨어졌지 뭐예요. 아직 마지막 인사를 하려면 멀었으니 그동안 물을 좀 떠와도 되겠지. 아내는 실 끝을 뼈다귀에 칭칭 메어놓았어요. 그러고는 항아리를 이고 방글방글 발걸음도 가볍게 우물가로 향했지요. 그때 옆집 강아지가 코를 킁킁대며 슬금슬금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폴짝폴짝 뛰어와
뼈다귀를 덥석 물었지요. 그리고는 침을 질질 흘리며 뼈다귀를 탁탁탁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음식을 맛나게 먹던 남편이 움찔 놀라 숟가락을 탁 놓더니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벌써 가시려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장인어른은 밥 먹다가 깜짝 놀라 캑캑 사례가 들고 말았어요. 아니 뭐라고? 밥 먹다 말고 장인한테 가라고? 자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강아지가 뼈다귀를 물고는 세게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장인어른에게 꾸벅 인사를 했지요. 어서 오십시오. 들어와 앉으시지요. 장인어른이 밖으로 나가려다 말고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그럼 그렇지. 싱거운 사람 같으니라고. 그 순간 강아지가 뼈다귀를 세차게 탁탁탁탁. 아야야. 벌써 가시려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장인어른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장인을 내쫓다니. 내가 사위를 잘못 얻었군. 그러고는 문을 열려는 순간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야야. 어서 오십시오. 들어와 앉으시지요. 아야, 벌써 가시려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장인어른은 앉았다 일어서고 또 앉았다 일어섰지요. 남편은 발가락이 아픈데도 꾹 참고 계속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들어와 앉으시지요. 밥상 차려오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마침내 장인어른이 화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얼굴이 벌게 져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김서방, 해도 해도 너무하네. 장인어른은 씩씩거리고 문을 나서며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거 참 인사만 많이 받고 가네. 그 순간 강아지가 온 힘을 다해 뼈다귀를 잡아당겼어요. 실이 툭 끊어지는 바람에 남편은 인사도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답니다. 제주 많은 신랑감 찾기. 옛날 어느 마을에 영심이란 처자가 살았어요. 영심이에겐 귀한 재주가 있었는데 옷 여러 벌을 하루에 뚝딱 짓는 재주였지요. 드르륵 드르륵 배를 짜고 한땀 한땀 바느질을 해서 한나절에 고운 옷 12벌을 뚝딱 지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하지만 영심이 아버지는 자나깨나 영심이 걱정뿐이었어요. 저러다 시집은 언제 갈고? 영심아, 이제 너도 시집을 가야지. 남들처럼 듬직한 신랑 만나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알콩달콩 사는 모습이 보고 싶구나. 영심이는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제가 아버지께 불효를 저질렀네요. 아버지 말씀대로 혼인을 할게요. 대신 재주 많은 사람을 신랑으로 맡겠어요. 그런데 재주 많은 신랑감을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거 참 재주 있는 신랑감이 이리도 없단 말인가? 할 수 없네 그려. 방이라도 부치는 수밖에. 영심이 아버지는 이런저런 생각 끝에 마을 장터에 방을 붙이기로 했지요. 신랑감 구함. 우리 딸은 옷을 빨리 만드는 재주가 있음. 이에 못지않게 뛰어난 재주를 가진 신랑감을 구함. 영심이 아버지 백. 다음날 아침 몸집이 아주 큰 총각이 영심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저는 기와집 한 채를 하루도 안 걸려 뚝딱 지을 수 있는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산속에서 슥싹슥싹 나무를 베어와 기와집을 짓기 시작하지 뭐예요. 저녁이 되자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완성되었어요. 영심이 아버지는 깜짝 놀라 입이 쩍 벌어졌어요.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따님과 혼인할 수 있겠지요? 총각이 거들먹거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영심이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잠깐만요.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영심이는 기와집을 향해 다다다다 달려가 기둥을 힘차게 걷어찼어요. 그러자 지붕이 흔들흔들 흔들리더니 우직근 무너져 내리지 뭐예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영심이가 총각을 매섭게 쏘아보았어요. 총각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후다닥 도망치고 말았어요. 며칠 뒤 또 다른 사람이 영심이 집을 찾아왔지요. 비쩍 마른 몸집에 장대처럼 키가 큰 총각이었어요. 제 재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 시간 만에 집신을 수백 켤레나 삼을 수 있답니다. 정말 대단한 재주지요. 총각은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더니 재빨리 새끼를 꼬아 금세 집신 수십 켤레를 삼았어요. 영심이네 앞마당에 집신이 수북히 쌓였어요. 정말 놀라운 손재주를 갖고 계시네요. 그럼 제가 한번 신어봐도 될까요? 영심이는 살포시 집신에 발을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집신이 투두둑 투두둑 뜯어지지 뭐예요? 어머, 이런 신을 신고 다니라니요? 총각은 집신을 둘러매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영심이 아버지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요. 어휴, 제대로 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이리도 없단 말이냐. 어느덧 따뜻한 봄이 지나고 장맛비 오는 여름이 지났어요. 서늘한 가을도 지나고 흰눈 내리는 겨울도 지났지요. 이렇게 한 해가 후딱 가버리자 영심이 아버지의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갔어요. 아이고, 신랑감이 나타나지 않으니 이를 어쩌면 좋을꼬. 보다 못한 영심이가 보침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신랑감을 찾아오겠어요. 영심이는 나라 곳곳을 샅샅이 뒤지며 신랑감을 찾아다녔어요. 아, 나의 서방님은 대체 어디에 계실까? 하지만 영심이가 찾는 재주 많은 신랑감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영심이가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고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아, 이 사람 살려! 사람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아버지, 우리 오자식 영심이를 용서해 주세요. 영심이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두 눈을 꼭 감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툭하는 소리가 나더니 몸이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영심이가 살며시 눈을 떠보니 커다란 광주리 아니었어요. 웬 총각이 두 팔로 번쩍 광주리를 떠받치고 있지 뭐예요. 에그머니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지요? 영심이가 묻자 총각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낭자가 고개에서 굴러떨어지는 거요. 그래서 얼른 대밭에 가서 대를 베고 대싸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잽싸게 광주리를 엮어 낭자를 받았답니다. 영심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나, 참으로 놀라운 재주를 갖고 계시군요. 바로 제가 찾던 분이에요. 그 뒤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심이는 총각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혼인을 했어요. 영심이 아버지는 너무 기뻐 눈물까지 흘렸어요. 재주 많은 사람끼리 잘도 만났네 그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재주를 살려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사람도 아닌 양반. 옛날 어느 곳에 농사꾼이 양반과 이웃하며 살았어요. 농사꾼은 밤낮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느라고 코가 석잔데 양반은 거드름을 피우느라고 상투가 닭발이지요. 양반이라고 세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바쁜 농사철에 불러다 심부름시키는 건 예사고 걸핏하면 욕지거리에 수틀리면 매질까지 하니 이거야 원 견딜 재간이 있나요? 하루는 농사꾼이 집을 딱 나서는데 양반 집개가 어슬렁 어슬렁 집 밖으로 나오네요. 그걸 보고 농사꾼이 다짜고짜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어요. 행차하셨습니까? 하고 말했지요. 마침 양반이 팔자걸음으로 나오다가 이 모습을 봤어요. 보니까 농사꾼이 재집개한테 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행차니 뭐니 하면서 잔뜩 공대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단을 쳤지요. 이놈아, 네가 정신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이 개를 보고 절을 하고 공대를 하다니. 어찌 그런단 말이냐? 그러니까 농사꾼이 천연덕스럽게 하는 말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나리 집게는 나리와 한 식구인데 상놈이 양반댁 식구를 보고 어찌 절을 안 하겠습니까? 했거든요. 양반이 듣고 보니 딱히 나무랄 말도 없어서 그냥 피식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뒤에 생각해보니 뭔가 좀 깨름직하긴 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개하고 한 식구가 돼버렸으니 말이에요. 개하고 한 식구면 자기도 개란 말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농사꾼이 집을 딱 나서니까 웬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양반집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집은 네 집이오? 그러니까 농사꾼이 대답하기를 예, 이 집은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이 집 식구들은 죄다 사람도 아니지요. 이랬거든요. 마침 양반이 팔자걸음으로 나오다가 그 말을 들었어요. 아, 들으니 제 집 식구더러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눈에 불을 켰지요. 뭣이 어째? 우리 집 식구가 사람도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는데 농사꾼은 눈썹도 까딱 않고 태연하게 받아넘겼어요. 그러지 말고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듣긴 말들아. 글쎄, 들어보십시오. 나리댁 식구들이 다 어떻게 불립니까? 어려서는 도련님 애기씨, 크면 서방님 아씨, 그 다음엔 나리마님, 늙으면 영감마님, 안방마님 이렇게 불렸지 언제 사람이라 불릴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반이 듣고 보니 그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입만 실룩실룩 하다가 말았지요. 그런데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찜찜하긴 했지요. 사람도 아니라니 말이에요. 스님과 동자. 옛날 어느 절에 늙은 스님과 어린 동자가 살았는데 스님은 미련하고 동자는 찌꾸졌어요. 한 번은 동자가 보니 스님이 시주 들어온 음식을 감춰놓고 몰래 혼자서 먹거든요. 좀 걸려줘야겠다 싶어서 스님한테 은근히 일렀지요. 스님, 우리 절 뒷마당 나무 꼭대기에 오늘 아침 어미까치가 알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까치 알이 얼마나 맛있는지 스님은 모르실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맛있어? 맛있다 마다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답니다. 스님이 이 말에 그만 귀가 솔깃해졌지요. 그럼 네가 올라가서 좀 꺼내오렴.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제 나무하러 갔다가 발을 삐어서 나무에 오르지를 못하니 어쩐대요? 스님이 할 일 없이 몸소 나무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려니 맛있다는 까치알이 눈앞에 삼삼해서 어디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한참 올라가서 거의 다 왔는데 이때 밑에서 동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스님 힘내세요.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까지 둥지에 손이 닿겠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러놨던지 절에 불공을 들이러 온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절 근처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까지 다 들었어요.
구경하러 제 몰려와서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지요. 아, 점잖은 스님이 까치 둥지에 까치알을 꺼내러 나무에 올라간 걸 봤으니 그 얼마나 좋은 구경꼴이겠어요. 스님이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나서 동자를 마구 야단쳤지요. 이놈아, 눈치 없이 그게 무슨 소동이냐?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예 말을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사나흘 뒤에 스님이 아궁이에 불을 떼다가 잘못해서 엉덩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도 스님은 모르고 그냥 불을 뗐지요. 동자는 뒤에서 그 꼴을 다 보고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엉덩이가 다 타서 스님이 아 뜨거, 아 뜨거, 불이야 불 하고 마당에서 떼굴떼굴 구른다 엉덩이를 두드려 불을 끈다 난리를 쳐도 그냥 멀거니 보고만 있었어요. 겨우 불을 다 끄고 나서 스님이 또 야단을 쳤지요. 이놈아, 내 엉덩이에 불 붙은 걸 뻔히 보고도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동자가 스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또 타일렀어요. 다음부터 불이 나거든 불이야 하고 크게 소리를 쳐라. 그러고 나서 또 사나흘 뒤 한밤중에 스님이 고운이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밖에서 불이야 불 하는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스님이 자다 말고 깜짝 놀라 벌거벗은 채 밖으로 달려나가니 동자가 멀쩡한 마당에 서서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스님이 화가 나서 또 야단을 쳤지요. 이놈아, 어디에 불이 났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동자가 먼 산을 가리키며 그러더래요. 저기 먼 산에 불이 났습니다. 스님께서 불이 나거든 불이야 하고 소리를 칠하지 않았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다는데 뭘 어쩌겠어요. 그만 스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어리숙한 사위. 옛날에 한 어리숙한 총각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서 처갓집 장인 장모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판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못 믿어워 신신당부를 했어요. 예, 너 처가 가서 실수할라. 어른은 꼭 앉은 자리에 가뵙고 절해한다. 음식을 주거들랑 가리지 말고 먹어라. 네, 염려 마세요. 그리고 처가를 갔지요. 가니 마침 장인이 이영을 인다고 지붕에 올라가 있어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네요. 이 사람아, 개 있게 내가 내려가지. 아니에요. 어른은 꼭 앉은 자리에서 뵙고 절해야 한대요. 부득부득 올라가 지붕에서 절을 했지요. 그러고 내려오니까 장모가 없었어요. 찾으니깐 화장실에 갔다고 그러거든요. 냉큼 화장실에 쫓아갔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방에 들어가 있게. 내 이따가 나감세. 아니에요. 어른은 꼭 앉은 자리에서 뵙고 절해야 한대요. 부득부득 화장실에 들어가 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방에 들어가니 이제 처가에서 사위가 왔다고 음식을 해주었어요. 콩을 먹음직스럽게 쪄서 주니까 사위가 그걸 먹는데 그냥 깍지같이 통째로 먹었어요. 아니, 이 사람아, 그걸 까서 먹지 그냥 먹나? 음식은 가리지 말고 먹어야 하니까요. 다 먹고 집에 갔어요. 가니 어머니 아버지가 잘하고 왔느냐고 물었거든요. 이러저러 했노라고 죄다 일러졌지요. 그랬더니 야단을 쳤어요. 이놈아,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 그리고 네가 소냐? 콩을 깍지깍지 통째로 먹게. 껍질 있는 음식은 껍질을 벗기고 먹어야지.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해보니 사돈한테 몹시 죄스럽거든요. 그래서 닭 한 마리하고 술 한 병하고
인절미 한 소쿠리를 아들한테 돌려 다시 보냈어요. 예, 이건 닭이고 이건 술이고 이건 인절미다. 사돈한테 갖다 드리고 변변 차는 것이니 구경이나 하시래라. 이번엔 실수하지 말고 잘 있다 와야 한다. 네, 걱정 마세요. 닭, 술, 인절미를 들고 처가일 다시 갔어요. 가다가 이름을 죄다 잊어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닭은 꼬꼬 울다가 푸드덕 하거든요. 옳지, 이건 꼬꼬 푸드대기로군. 술은 병이 들어서 올랑쫄랑 하거든요. 오라, 이건 올랑이 쫄랑이고. 인절미는 쫀득쫀득해서 느려도 다시 움츠러들거든요. 이건 느려 움츠러기렸다. 장인 장모에게 닭을 내놓으면서 이건 꼬꼬 푸드대기. 술을 내놓으면서 이건 올랑이 쫄랑이. 인절미를 내놓으면서 이건 느려 옴츠레기 하고는 그걸 도로 주섬주섬 쌌지요. 이 사람아, 그건 왜 도로 싸나? 어머니 아버지가 구경이나 시켜드리래요. 구경 다 하셨으니 도로 가져가야죠. 참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사민이 어째요? 음식을 해줬지요. 이번엔 말랑말랑 송편을 쪄주었어요. 사위가 그걸 먹는데 살을 홀랑 벗겨서 던져버리고 속에 든 팥만 먹었어요. 에그, 이 사람아, 그 아까운 걸 왜 버리나? 하니까 아이 참, 장모님도 내가 소예요. 그걸 통째로 먹게요. 라고 했답니다. 호랑이 꼬리와 호미. 어느 마을에 외동 아들을 둔 농사꾼이 있었어요. 농사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글공부만 시켰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큰 사람이 되거라. 아들이 농사일을 도우러 논으로 나오면 농사꾼은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어허, 농사일 도울 시간이 있거든.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거라.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글공부를 했어요. 서당에 가서도 책을 줄줄 읽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책만 봤어요. 친구가 놀자고 찾아와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요. 책 그만 보고 밖에 나가 놀자. 안 돼. 책을 많이 봐야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들은 밥 먹을 때도 책을 읽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사꾼이 아들이 불렀어요. 얘야, 서울로 올라가서 훌륭한 스승에게 공부를 배우거라. 글공부를 마치기 전에는 집에 돌아올 생각도 말거라. 농사꾼은 아들에게 단단히 일렀지요. 네, 아버지. 아들은 그 길로 짐을 챙겨서 서울로 떠났어요. 한 해 두 해 흐르는 동안 아들은 책만 보았어요. 아들은 10년이 지나서야 공부를 마칠 수 있었지요. 이제 글공부를 마쳤으니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집으로 내려가기 며칠 전 아들은 아버지가 보낸 서찰을 받았어요. 아버지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아들은 얼른 서찰을 읽어보았어요. 아들아, 농사 지을 때 필요하니 호미를 하나 사서 내려오너라. 한참 동안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오, 호미가 뭐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 아들이 호미를 알 턱이 있나요? 책을 보면 호미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아들은 불이 나게 책을 펼쳤지요. 아들이 한참 동안 이 책 저 책을 뒤적이다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찾았다. 범호자, 꼬리미자, 호랑이 꼬리를 사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들은 시장으로 나가서 물어보았어요. 호랑이 꼬리를 사려는데 어디에서 파나요? 호랑이 꼬리는 뭐 하게요?
농사 짓는 데 쓰려고요. 그 참 이상하네. 호랑이 꼬리로 농사를 짓는다니. 저기 짐승 가죽 파는 가게에 가보시구려.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큰 돈을 주고 호랑이 꼬리를 사서 집으로 내려갔어요. 아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쭐거리며 호랑이 꼬리를 쓱 내밀었어요. 아버지, 홈이 여기 있습니다. 호랑이 꼬리를 받아든 농사꾼이 눈만 끔뻑끔뻑. 아니, 호미를 사오랬더니 왜 호랑이 꼬리를 사왔느냐? 호랑이 꼬리가 호미 아닙니까? 책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농사꾼은 하도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지요. 아들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책만 읽었어요. 하루는 늦은 밤까지 책을 읽다가 호롱불을 켠 채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호롱불이 넘어져 이불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아들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책부터 찾았어요. 어떻게 하지? 얼른 책을 읽어봐야 해. 불길이 활활 번지고 연기가 피어나도 아들은 이 책 저 책 펼치기만 했지요. 아이고, 저러다간 우리 아들 큰일 나겠네. 보다 못한 농사꾼이 물을 길어서 불길에 쏴쏴 퍼부었어요. 몇 동이 갔다 끼얹자 겨우 불이 꺼졌지요. 그제야 아들이 기뻐하며 외쳤어요. 찾았다, 찾았어. 물과 불은 서로를 이기니까 물로 불을 끄는 게 맞아요. 농사꾼은 어이가 없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불 공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불 끄는 법을 아셨어요? 아이고, 답답해라. 농사꾼은 어이가 없어 가슴을 쿵쿵 쳤지요. 아들은 다시 책을 집어들었어요. 내 공부가 아직 모자라는구나. 더 열심히 책을 읽어야겠어. 며칠 뒤 농사꾼이 돌담을 고치다가 그만 담이 와르르 무너졌지 뭐예요. 그 바람에 농사꾼이 돌더미에 깔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냐? 농사꾼은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책은 그만 읽고 잠깐 나와보거라. 아버지, 지금은 공부할 시간이에요. 아이고, 아야, 얘야, 잠깐이면 돼. 그제야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지요. 농사꾼은 너무 아파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농사꾼이 남은 힘을 쥐어짜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지금은 책 찾을 때가 아니란다. 아버지, 잠깐이면 돼요. 아들은 돌 치울 생각은 않고 책만 뒤적이지 뭐예요. 잠시 뒤 밖으로 나온 아들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어떡하죠? 책을 찾아봤더니 오늘은 제 손에 흙을 묻히지 말라네요. 돌은 내일 치워드릴게요. 농사꾼이 끙끙 앓으며 중얼거렸어요. 아유, 글 공부한 아들놈이 배우지 못한 나만도 못하구나. 내일부터는 그 공부를 그만두게 하고 농사일이나 가르쳐야겠구나. 저기서 눈 좀 봐. 옛날 옛적에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어요.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낄낄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온종일 꼭 붙어서 속닥속닥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생각나는 이야기가 없지 뭐예요. 해긋, 이야기가 다 어디로 가지? 솥뚜껑을 열어봐도 항아리 속을 들여다봐도 이야기가 통 생각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꿎은 할아버지만 붙잡고 졸라댔지요. 아이고, 영감, 밖에 나가 이야기 하나 사오시구려. 할머니의 성화에 할아버지는 터덜터덜 길을 나섰어요.
한참 가다 보니 맞은편에서 소금장수가 오고 있었어요. 헐치, 소금장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주워들으니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얼른 소금장수에게 달려갔어요. 이보게, 돈을 줄 테니 이야기 하나 해주겠나? 할아버지가 짤랑짤랑 엽전을 흔들어 보이자 눈이 왕방울만해진 소금장수가 바싹 다가왔어요. 이야기를 해드리면 정말 그 돈을 몽땅 주실 거죠? 그럼 당장 해드리지요. 암 해드리고 말고요. 그런데 이걸 어째요?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보니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지 뭐예요. 소금장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때 나무 위에 앉은 황새 한 마리가 눈에 띄었어요. 황새는 날개를 퍼덕퍼덕하며 날아오르더니 눈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옳거니? 소금장수가 황새를 보고 중얼거렸지요. 훌쩍 내려앉는다. 할아버지도 이야기를 잊어버리세라 얼른 소금장수를 따라 외웠지요. 훌쩍 내려앉는다. 어휴,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가지? 소금장수는 황새만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때 황새가 두리번두리번 먹이를 찾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소금장수가 조용히 읊조렸지요. 두리번두리번 둘러본다. 할아버지도 잽싸게 따라 외웠어요. 두리번두리번 둘러본다. 이번에는 황새가 벌레를 콕콕 쪼아서 꿀꺽했지요. 꿀꺽 삼킨다. 두 사람의 힘찬 목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 황새가 깜짝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 사람을 쳐다보지 뭐예요. 그러자 소금장수가 손가락으로 황새의 눈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저기 저 눈 좀 봐. 할아버지도 냉큼 따라했지요. 저기 저 눈 좀 봐. 하하, 아이고 우스워, 배꼽 빠지겠네. 할아버지가 배를 움켜잡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뭐가 재밌다고 그러지? 참 이상한 할아버지네. 소금장수는 멋쩍어서 머리만 긁적긁적했지요.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돈을 건네주고 싱글벙글 집으로 향했어요. 얼른 가서 할멈한테 이야기해줘야지.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산 넘고 개울 건너 눈두렁 밭두렁을 지나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아이고 숨차다 숨차. 할머니는 탯말 위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 깨다 했지요. 그런데 저만치 할아버지가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할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갔지요. 영감 왔구려. 이제나 저제나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그래, 재미난 이야기는 사오신 거예요. 아무렴 사오고 말고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할아버지의 집 주위를 몰래 기웃거리는 도둑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막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마침 도둑이 할아버지의 집 담을 훌쩍 뛰어넘지 뭐예요. 할아버지는 도둑이 된 것도 모르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훌쩍 내려앉는다. 도둑은 화들짝 놀라 가슴이 콩닥콩닥했지요. 어떻게 알았지? 이상하네. 어휴, 아무거나 빨리 훔쳐서 나가야겠군. 도둑이 두리번 두리번 훔쳐갈 게 없나 하고 살펴보았어요. 그때 방 안에서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두리번 두리번 둘러본다. 도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이고, 날 보고 있나? 일단 몸을 숨겨야겠다. 마침 부엌문이 열려있지 뭐예요. 도둑은 살그머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부뚜막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떡이 있었어요. 배고픈데 하나만 먹어볼까? 도둑은 떡을 집어 쩝쩝
꿀꺽 삼켰어요. 그때 방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려왔어요. 꿀꺽 삼킨다. 아이고 목 막혀. 도둑이 놀라 자빠지는 바람에 떡이 목에 탁 걸렸어요. 아이고 참 방에서 나를 엿보고 있나? 어떻게 내가 하는 짓을 다 알고 있지? 도둑은 살금살금 방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가락에 침을 묻혀 문에 구멍을 뚫었지요. 그리고는 살짝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도둑의 눈을 가리켰어요. 그러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함께 외쳤지요. 저기 저 눈 좀 봐. 그 순간 도둑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날 지켜보고 있었나 봐. 도둑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냅다 도망쳐버렸어요. 방 안에서는 하하호호 대굴대굴 구르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영감, 내일도 나가서 이야기 좀 사오시구려. 알았어, 내일도 소금장수를 만나면 좋을 텐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소근소근 이야기를 나누느라 밤새는 줄도 몰랐답니다. 눈뜬 사람을 속인 장님. 옛날에 안목부인 김생원이 홀로 살았어요. 어느 날 옆집에서 이생원이라는 사람이 이사를 온 거예요. 김생원은 지팡이를 더듬더듬 짚으며 인사를 갔지요. 새로 이사를 왔구먼.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세. 그런데 이생원은 김생원을 보자 엉큼한 생각이 들었어요. 눈먼 장님이잖아. 속여도 모르겠는걸. 에헴, 김생원 집에 있는가? 이생원은 눈만 뜨면 김생원의 집을 찾아갔어요. 김생원, 앞이 안 보여 힘들지? 내가 밥을 차려주리다. 김생원은 자기를 생각해주는 이생원이 고마웠어요. 어휴, 괜찮네만. 전 그렇다면 자네도 같이 먹게나? 그런데 이생원이 밥상을 따로따로 차리지 뭐예요. 김생원 밥상에는 밥 한 그릇에 김치와 간장만 딸랑 놓고 자기 밥상에는 나물이며 고기며 맛있는 걸로 가득 차렸지요. 그러고는 혼자서만 얌얌쩝쩝. 끝. 잘 먹었다. 밥을 다 먹고 난 이생원이 숟가락을 솜에 쏙. 히히, 앞이 안 보이니까 슬쩍 해도 모르네. 그 뒤 이생원은 김생원을 도와주러 온 척하며 집에 돌아갈 때마다 밥그릇도 슬쩍, 솥단지도 슬쩍, 곳간에 있는 곡식들도 슬쩍슬쩍 훔쳐갔어요. 그러니 김생원의 살림살이가 거덜날 수밖에요. 해가 바뀌도록 김생원은 까마득히 몰랐던 거예요. 그저 이생원만 보면 고맙다고 인사하느라 바빴지요. 자네가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네. 그러던 어느 날 김생원은 아침 일찍 잠에서 깼어요. 오늘은 내가 아침밥을 지어야지. 김생원은 부엌에 들어가 더듬더듬 숯을 찾았어요. 거참 이상하다. 손이 잡히질 않네. 아무리 더듬거려도 물건이 하나도 만져지질 않았어요. 갑자기 김생원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당으로 나와 텐마루 밑을 더듬더듬. 아니, 여기 있던 낫이 어디 갔지? 창고로 가서 벽을 더듬더듬. 아니, 여기 걸어둔 괭이도 없네. 김생원은 곳간으로 가보았어요. 아니, 쌀과 콩도 없잖아. 아이고, 이를 어째 몽땅 도둑 맞았네. 김생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러다가 퍼뜩 옆집이 걱정되었어요. 김생원은 벌떡 일어나 옆집 이생원을 찾아갔지요. 이생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네. 자네 집은 별일 없는가? 집에 아무도 없는지 조용조용. 이생원, 부엌에 있는가?
김생원은 이생원네 부엌에 들어가 안을 더듬더듬 짚었어요. 그 순간 손에 익은 솥뚜껑이 딱 잡히지 뭐예요. 김생원은 손가락을 쫙 펴서 재어보았지요. 한 뼘, 두 뼘, 세 뼘. 아니, 이건 내 솥이잖아. 김생원은 혹시나 해서 곳간으로 갔어요. 자루에 담긴 콩을 한 움큼 집어들고 킁킁 냄새를 맡아보았지요. 이건 소똥으로 거름을 쓸 우리 밭에서 난 콩이 틀림없어. 김생원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괘씸한 사람, 다시는 나쁜 짓을 못하게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방법이 없을까? 김생원은 굴뚜리 생각에 잠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옳지, 바로 그거야. 김생원은 하얀 종이를 꺼내 다른 종이로 샀어요. 그 종이를 새끼줄로 칭칭 동여매고 다시 보자기로 샀지요. 그걸 또 새끼줄로 매고 보자기로 싸고 겹겹이 싸고 매고 싸고 맸더니 이불 뽀만해졌어요. 다음날 김생원은 아침 일찍 이생원을 찾아갔어요.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여기까지 웬일인가? 자네가 전에 빌려간 돈을 받으러 왔네. 이생원은 어리둥절하여 고개를 갸웃갸웃했어요. 그 참, 내가 언제 자네 돈을 빌렸나? 여기 빌려간다고 적은 종이도 있는데 딴소린가? 이생원은 기가 막혀 자기 가슴을 쿵쿵 쳤어요. 아이고, 답답해. 난 그런 적이 없다네. 사또한테 가서 시비를 가려보세. 두 사람은 사또 앞에 가서 옥신각신했어요. 그러자 사또가 김생원에게 물었지요. 돈을 빌려간다고 적은 문서는 어디에 있는가? 김생원이 새끼줄로 둘둘 묶어놓은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여기 있습니다요. 사또는 새끼줄을 풀고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풀어도 풀어도 끝이 없지 뭐예요. 새끼줄을 다 풀고 나면 보자기고 또 보자기를 풀면 또 보자기가 나오네요. 벗기면 또 나오고 벗기면 또 나오고. 얼마나 귀중하면 이리 꽁꽁 삼했을꼬. 사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마지막 새끼줄을 풀고는 드디어 종이를 펼쳤어요. 그러고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지요. 아니, 눈을 씻고 봐도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그 순간 김생원이 땅을 치며 울었어요. 아이고, 난 망했네. 망했어.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저 사람이 백냥을 빌려가면서 분명 여기에 그 내용을 적고 도장까지 찍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적었을 줄이야. 사람들이 이생원에게 손가락질하며 수근수근 댔지요. 나쁜 사람 같으니 앞을 못 본다고 속였나 보네. 사또가 이생원을 노려보며 소리를 꽥 질렀어요. 네 이놈, 안 못 보는 사람을 속였단 말이냐? 아닙니다. 저 장님이 눈 뜬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생원이 펄쩍펄쩍 뛰며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런 고의한 놈, 당장 백냥을 갚지 않으면 권장 백대를 때리겠노라. 이생원은 기겁하여 싹싹 빌었어요. 아이고, 갚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이생원은 김생원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 백냥이 있네. 이제 됐는가? 사또에게 돈을 받았다고 꼭 말해주게. 그러자 김생원이 빙그레 웃으며 돈을 돌려주었어요. 내 물건이나 돌려주게. 그리고 앞으로는 속이지 말게나. 아이고, 부끄럽구먼. 다시는 나쁜 마음을 먹지 않겠네. 그 뒤 두 사람은 이웃끼리 정을 나누며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 복으로 사는 처녀. 옛날에 어느 대감 부부가 딸 셋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나붓나붓 백합꽃처럼 아리따운 큰 딸과
사부사부 참나리처럼 구운 작은 딸,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채송아처럼 귀여운 막내딸이었어요. 대감은 어여쁜 세 딸이 있어 힘든 줄 모르고 부지런히 일해 살림을 일구었지요. 하루는 대감이 세 딸을 불렀어요. 세 딸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는 누구 복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큰 딸과 작은 딸이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그야 당연히 부모님 복이지요. 대감은 마음이 흐뭇했어요. 허허, 그렇고 말고. 대감은 흐뭇한 마음에 막내 딸에게도 물었지요. 우리 귀염둥이 막내야, 너는 누구 복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생각하느냐? 대감은 막내 딸도 부모님 복입니다 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막내 딸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잘 사는 것은 모두 제 복이랍니다. 아니, 뭐라고? 대감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하늘로 솟구친 대감의 팔자 수염이 파르르 떨렸지요. 부모가 낳아주고 잘 키워주었더니 그 은혜를 모르고 제복에 잘 사는 거라고? 고향 것 같으니라고. 대감은 벼락같이 화를 내며 하인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서 제일 먼저 집 앞을 지나가는 사내에게 막내를 줘버리도록 해라. 하인이 막내딸을 이끌고 대문 밖으로 막 나왔을 때였어요. 때마침 얼굴이며 옷 여기저기에 시커먼 숟가루를 묻힌 숫쟁이 총각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인이 그 총각을 불러 말을 건넸지요. 이보시오, 이 아가씨를 데려가 아내로 삼으시구려. 하인은 막내딸의 등을 떠밀었어요. 숫쟁이는 막내딸의 딱한 이야기를 듣고 싫다 소리 없이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요. 저는 가난하여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지만 마음 편히 지내세요. 숫쟁이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어요. 이리로 오게 된 것도 모두 제 복이에요. 기꺼이 아내가 되어 당신을 돕겠어요. 막내딸은 숫쟁이가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사람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지요. 막내딸은 부잣집에서 모자라는 것 없이 살다 왔지만 가난한 것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숫쟁이의 늙은 어머니도 정성껏 모시고 비록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지만 열심히 쓸고 닦아 반짝반짝 빛나게 해놓았지요. 집안에서는 늘 웃음소리가 넘쳐났어요. 어느 날 숫쟁이가 집을 나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나와 함께 숫가마에 가보지 않겠소? 네, 저도 숯을 어떻게 굽는지 보고 싶었어요. 숫가마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숫가마 입구를 본 막내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 아니, 이건? 숫가마를 쌓은 돌이 금덩어리였던 거예요. 숫쟁이는 평생 산속에서 숯만 굽고 살았으니 그게 돌인지 금덩어리인지 알 턱이 없었지요. 이건 아주 값비싼 금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우린 잘 살 수 있어요. 숫쟁이와 막내딸은 금 한 덩이를 팔아 논도 사고 밭도 샀어요. 또 한 덩이 팔아 소도 사고 말도 사고 또 한 덩이 더 팔아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지었지요. 막내딸이 내쫓은 뒤 대감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상하게도 그 많던 재산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술술 빠져나가듯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감 부부는 여기저기 구걸을 하며 떠도는 신세가 되었어요. 내가 막내를 버린 벌을 받는구나. 대감은 막내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막내딸은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지요. 고향집으로 가보았지만 부모님은 어디론가 떠나버린 뒤였지요. 막내딸은 재주 많은 목수를 불렀어요. 대문고리를 새로 달아주세요. 열어도 자옹, 닫아도 자옹 소리가 나게요. 막내딸 이름이 자옹이었거든요.
막내딸은 언젠가 부모님이 찾아오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를 알아볼 거라 생각했던 거지요. 하루는 막내딸의 집 앞에 웬 거지들이 동냥을 하러 왔어요. 낡고 허름한 옷에 다해진 신발을 신은 그야말로 거지 중에 상거지들이었지요. 여보시오, 이 불쌍한 거지에게 밥 한 술 주시구려. 거지가 대문 앞에 붙어있는 문고리를 잡고 두드렸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대문에서 자옹 자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지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아이고, 내 딸 자옹아. 내가 너를 버려서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그때 막내딸이 밖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분명 어머니 아버지의 목소리야. 막내딸은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왜 이제야 오셨어요? 막내딸을 알아본 대감은 눈물을 흘렸지요. 아이고, 우리 막내딸이 살아있었구나. 막내딸은 부모님을 집안으로 모셔 정성껏 대접했어요. 마음 착한 숫쟁이 남편도 나와서 넙죽 절을 했지요. 이제 저희와 함께 이곳에서 편히 사세요. 대감은 막내딸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너를 볼 낯이 없구나. 그러자 막내딸이 싱그릇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것도 다 제 복인걸요. 닭이 진을 잡아먹게 된 이야기. 옛날에 어떤 집에서 아들을 절에 공부하러 보냈어요. 10년 공부하고 돌아와 과거의 급제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신신당부를 했지요. 아들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집안 식구들과 슬픈 이별을 하고 깊은 산속에 있는 절로 갔어요. 아들은 절에 가서 부지런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느라 세월 가는 줄 몰랐지요. 그런데 아들은 다른 건 하나같이 연근데 한 가지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그건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 아무데나 버리는 거예요. 그 절에는 장닭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들이 버린 손톱과 발톱을 주워 먹고는 점점 크면서 아들이 글 읽는 곳에 와서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지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날마다 찾아오던 장닭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어졌어요. 절간 근처를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살쾡이나 족제비한테 잡아먹힌 걸로 알고 잊어버렸어요. 한편 집에서는 어머니가 날마다 정화수 떠놓고 빌고 있었어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어느 날 갑자기 절에 갔던 아들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아주 늠름하고 장대해져서 말이에요. 어머니가 눈이 둥그레져서 물었어요. 얘야, 10년 공부하러 가서 왜 벌써 돌아오느냐? 예, 그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스님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돌아가라고 해서요. 돌아온 아들은 정말 집에 있는 책이라는 책은 다 읽고 모르는 것 없이 다 알았어요. 과거 시험에도 쉽게 급제했고 벼슬도 얻었지요. 그래서 장가도 가고 아들도 낳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참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고 칭찬하고 부러워했지요. 그러다 보니 7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웬 아들이 얼굴도 야위고 남루한 옷차림에 책보따리를 메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어이없이 바라보는데 찾아온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인사를 한 뒤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요. 그러자 먼저 와서 장가까지 간 아들이 떡 버티고 앞에 나섰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았지요. 거지같이 초라한 아들은 너무도 놀라 어찌된 일인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디서 굴러온 놈이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쫓아내거라.
먼저 와 있던 아들이 호통을 쳤어요. 쫓겨난 아들은 어찌된 영혼인지 몰라 이웃 사람한테 물으니 벌써 7년 전에 아들이 돌아와서 과거에 급제하고 장가까지 가서 아들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은 도리 없이 다시 공부하던 절로 돌아가서 스님에게 사실을 말씀드렸지요. 스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절간 바위 밑에서 지네 한 마리를 잡아 1년 동안 잘 키우라고 시켰어요. 아들이 지네를 잡아 잘 길렀더니 키만 해졌어요. 스님은 지네를 가지고 집에 가서 먼저 가 있다는 아들 앞에 내놓으라고 했지요. 아들은 집으로 가서 가지고 간 지네를 내놓았어요. 지네가 입에서 독을 확 뿜어내자 그토록 늠름하던 가짜 아들이 길길이 날뛰더니 그만 퍼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커다란 장닭으로 변해버렸지요. 그제야 진짜 아들은 7년 전에 절에서 없어진 장닭이 사람으로 둔갑해서 자기 대신 아들 노릇을 한 걸 알았어요. 장닭은 3년 동안 아들이 무심코 깎아버린 손톱, 발톱을 주워먹고 사람이 되었는데 결국 지네한테 독을 얻어마시고는 도로 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닭들이 지네만 보면 사정없이 잡아먹게 되었지요. 그동안 가짜 아들하고 혼인해서 아들까지 낳은 며느리는 친정으로 보내고 아들은 새로 장가를 가서 잘 살았답니다. 보검과 새 장수. 제돌봉 기슭 양지 쪽에는 오랜 옛날부터 대장간이 하나 있었어요. 대장간은 별로 크지 않았지만 언제나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뚝딱뚝딱 쟁강쟁강 벼림질 소리가 그칠 줄 몰랐지요. 대장간 일을 보는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한평생을 여기서 일했어요. 할아버지는 호미와 낫 같은 농기구도 많이 벼렸지만 창이나 칼 같은 무기도 수없이 벼렸어요. 그것은 섬 오랑캐놈들이 자꾸 쳐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젊은이들은 대장간 할아버지가 벼려준 칼과 창을 들고 전장터에 나가 적들을 무리로 물리치곤 했어요. 그런 할아버지에게는 신기한 보검이 한자루 있었지요. 그 보검은 잡기만 하면 윙윙 소리를 크게 울렸고 번쩍번쩍 푸른 빛을 뿜었어요. 보검이 울리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오랑캐들은 이상하게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일어서지를 못했지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보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에 오랑캐들은 눈을 못 뜨고 갈팡질팡했지요. 대장간 할아버지는 나라에 외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 보검을 용감한 젊은이한테 주어 싸움터에 내보내곤 했어요. 보검을 잡은 사람은 누구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어요. 나라에서는 공을 세운 그들을 높이 평가했고 어떤 사람들은 큰 벼슬까지 받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보검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말괄굽 소리를 요란히 울리며 한 젊은 장수가 대장간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두 눈이 이글이글 불타고 어깨가 쩍 벌어진 장대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젊은 장수는 번쩍번쩍 금빛이 도는 갑옷과 뿔도 든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노인장, 바다 건너 섬 오랑캐가 지금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나이다. 저한테 보검을 맡겨주십시오. 나라를 지켜 용맹을 떨치겠나이다. 젊은 장수의 목소리는 절절히 울렸어요. 그는 서남 땅에서 온 최장수였지요. 나라를 지켜 용맹을 떨치겠다는 그 마음이 참 기특하이. 대장간 할아버지는 최장수를 대견스레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였어요. 이때 또 한 장수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키가 후리후리하고 날렵한 체격을 가진 젊은이였지요. 그도 번쩍번쩍 구릿빛 나는 갑옷과 뿔도 든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노인장,
오랑캐 무리가 섬을 떠나 우리나라로 백기를 돌렸나이다. 저한테 복음을 맡겨주십시오. 나라를 지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 싸우겠소이다. 젊은 장수의 목소리는 최장수보다 더 절절히 울렸어요. 그는 남도 땅에서 온 나장수였지요. 나라를 위해 한몸 바치겠다는 그 마음이 참 장하이. 할아버지는 나장수를 대견스레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때 또 한 장수가 할아버지 앞에 불쑥 나타났어요. 키는 별로 크지 않았으나 박달나무같이 다부진 몸을 가진 젊은이였지요. 그는 갑옷 대신 수수한 배옷차림이었고 머리에는 무명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있었어요. 노인장, 동해 앞바다에 섬 오랑캐 배가 나타났다고 하오이다. 저한테 복음을 맡겨주십시오. 나라를 지켜 끝까지 싸우겠나이다. 젊은 장수의 목소리는 타는 듯이 애절하게 울렸어요. 그는 북방 오지에서 온 박장수였지요. 나라를 위하는 그 마음들에 정말 머리가 숙여지네. 할아버지는 새 장수를 바라보며 흡족한 듯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장수는 셋인데 복음은 단 한자루 뿐이니. 할아버지는 딱한 듯이 흰 수염발을 내리쓸며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더니 새 장수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내기를 해서 이기는 장수가 복음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게 좋겠소이다. 새 장수가 한입같이 대답했어요. 그들은 무술 겨루기에서 아직 그 누구한테도 져본 일이 없는 장수들이었어요. 새 장수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지요. 내 얘기는 내일 제곡에서 하기로 하세. 그리 알고 말을 타고 그리로들 오게나. 알겠나이다. 새 장수는 돌아갔지요. 다음날 대장간 할아버지는 복음을 가지고 약속한 대로 제곡의 등판에 나타났어요. 숱한 구경꾼들도 와 있었어요. 그럼 시작해볼까? 할아버지는 새 장수를 둘러보며 쌀통에서 화살 세 대를 꺼냈어요. 자네들은 화살 한 대, 짐승 한 마리야 잡을 테지?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참, 노인장도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새 장수는 섭섭하다는 듯이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지요. 그럼 저희 이 화살로 아무 짐승이나 한 마리씩 제껏 잡아오게. 할아버지는 새 장수에게 화살 한 대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새 장수는 화살을 받아 쥐기 바쁘게 손살같이 숲속으로 사라졌지요. 얼마 안 있어 말과부 소리를 요란히 울리며 최장수가 큰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요, 금빛 갑옷을 입은 장수의 솜씨가 대단한데? 구경온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뒤이어 나장수가 송아지만한 승냥이를 끌고 왔어요. 구릿빛 갑옷을 입은 장수 또한 대단하군. 사람들은 나장수의 솜씨에도 놀라워했지요. 대장간 할아버지가 두 장수를 보고 물었어요. 저 짐승들은 내가 준 화살로 분명히 잡았을 테지. 그렇소이다. 노인장이 주신 화살로 잡았소이다. 대장간 할아버지는 알겠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박장수가 돌아왔지요. 그런데 박장수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이었어요. 배옷 입은 저 장수는 참 안 되는걸. 사람들은 박장수를 딱하다는 듯한 눈길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임자는 무술에서 내놓으라 하는 장수인데 그까지 짐승 하나 못 잡았나? 할아버지가 박장수에게 다가오며 꾸짖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박장수는 할 말을 못 찾고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떨구었어요. 구경 온 사람들은 어느 장수가 복음을 잡을 것인가 하고
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지요.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먼저 돌아온 최장수일 거야. 아닐세, 뒤늦게는 왔지만 사나운 승냥이를 잡아온 나장수일걸세. 사람들은 모두 자기 말이 맞을 거라고 떠들썩거렸지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머리를 저었어요. 이것 가지고는 승부를 가리기가 힘드니 다른 내기를 한 번 더 해보기로 하겠네. 이번에는 먼저 달려가 불을 지피는 내기일세. 이 부시는 내가 어제 새로 똑같이 벼린 거네. 부싯돌과 부싯깃도 다 여기에 들어있으니 이걸로 불을 지펴들 보게. 대장간 할아버지는 머리를 들어 산봉오리들을 한번 쭉 둘러보고 나서 계속 말했어요. 여기서 거리는 서로 비슷하니 최장수는 앞산봉우리에, 나장수는 뒷산봉우리에, 그리고 박장수는 남산봉우리에 각각 불을 지피게. 자, 시작하세. 할아버지는 세 장수에게 부시 쌈지를 하나씩 내주며 다시 당부했어요. 꼭 이 부싯돌로 불을 지펴야 하네. 알겠소이다. 세 장수는 부시 삼지를 받아지고 봉우리들을 향해 나는 듯이 달려갔어요. 얼마 안 있어 앞산 봉우리에서 불이 올랐어요. 최장수가 먼저 불을 지폈다. 사람들이 앞산 봉우리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소리쳤지요. 거의 같은 시간에 뒷산 봉우리에서도 불이 올라왔어요. 나장수도 불을 지폈다. 환성이 터졌어요. 그러나 박장수가 달려간 남산 봉우리에서만은 좀처럼 불길이 오를 줄을 몰랐지요. 먼저 불을 지핀 두 장수가 기세 좋게 말을 몰고 돌아왔어요. 노인장께서 주신 부싯돌은 과연 불이 잘 일었나이다. 나장수가 하는 말이었어요. 정말 그렇소이다. 부싯돌도 좋고 부시도 처음 보는 것이었소이다. 최장수가 덧붙여 말했어요. 그랬을 테지. 대장간 할아버지는 두 장수를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거렸어요. 조금 뒤에 박장수도 돌아왔어요. 그러나 박장수는 끝내 불을 못 지피고 돌아왔지요. 대장간 할아버지는 구경 온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자네들은 누가 이 보검을 잡으면 나라를 위해 잘 싸울 것 같은가? 그거야 짐승도 잡고 불도 먼저 지핀 최장수지요. 옳습니다. 최장수입니다. 사람들은 다 같이 최장수를 뽑았어요. 그렇지만 대장간 할아버지는 절레절레 머리를 가로저었지요.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잘 싸울 사람은 바로 저 박장수일세. 너무도 뜻밖의 말에 사람들은 놀랐어요. 노인장,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장수야, 짐승도 못 잡고 불도 못 지피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할아버지는 긴 수염을 내리쓸며 허허하고 웃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난 내 보검을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싸울 참다운 사람한테 주고 싶었소. 장수치고 누군들 무술에 능하지 않겠소. 저 박장수만 봐도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장수요. 내가 시험한 것은 그들의 무술이 아니라 세 장수의 정직함이었다오. 장수들에게 준 새 화살에는 다 거짓 활촉들이 꽂혀 있었소. 그것으로 어떻게 멧돼지나 사나운 승냥이를 잡을 수 있었겠소? 그리고 내가 준 부싯돌은 막돌이었다오. 거기서 어떻게 불을 얻는단 말이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어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만이 누가 보지 않는 데에서도 명예를 바라지 않고 나라를 위해 참답게 싸울 수 있는 법이라오. 할아버지의 말은 나직하나 엄숙하게 울렸어요. 그 말에 최장수와 나장수는 머리를 떨구고 들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때 새돌봉 봉수대에서 갑자기 흰 연기가 피어나더니 불이 타올랐어요. 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음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박장수, 어서 보검을 잡고 말에 올라야겠네. 나라를 위해 잘 싸워주게. 할아버지는 박장수의 손이 뜨겁게 잡아주며 재촉했지요. 고맙습니다, 노인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싸우겠나이다. 박장수는 할아버지한테서 보검을 받아 주었어요. 그러자 보검에서는 윙 하는 울림소리와 함께 푸른 빛이 번쩍번쩍 빛났어요. 박장수가 말에 오르자 백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앞발을 축혀들더니 이어 땅을 구르며 손살같이 앞으로 내달렸지요. 사람들은 보검을 휘두르며 오랑캐를 무찌르러 달려가는 박장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손을 흔들어 주었답니다. 집 지킴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마을 논밭이 거의 다 그 집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부잣집 논밭을 얻어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이면 걷어들인 곡식을 모두 바치고 조금 남는 것으로 겨우겨우 살아갔어요. 부잣집은 아주 인색하여 마을 사람들이 보릿고개 떼면 굶어 죽어가는데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조금만 농사를 잘못 지으면 땅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마을 안쪽에 조그만 오두막집에 사는 처녀가 왜 부잣집은 저렇게 많은 논밭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보았지요. 아버지, 어머니, 어째서 저 댁은 부자가 되었나요? 처녀의 부모는 그 집엔 옛날부터 집 지킴이가 살고 있어서 재산을 단단히 지켜주기 때문이야 하고 알 수 없는 대답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녀는 또 물었지요. 집 지킴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부잣집에만 살고 있나요? 그건 하늘이 그대게 복을 내려주어서 그 집을 지켜주는 거야. 집 지킴이는 커다란 구렁인데 그 집에서 오랜 옛날부터 살아왔단다. 그럼 그 집 지킴이가 없어지면 그 집은 망하겠네요? 집 지킴이가 없어지면 그 집은 끝장이지. 그날부터 처녀는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해 가을 추수가 끝나 부잣집에는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가득 차고 그래도 넣을 것이 모자라 마당에도 노적가리를 쌓아두었어요. 그때쯤 처녀는 들판으로 나가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다가 자기 집 뒤주 안에 숨겨주었지요. 뒤주에는 얼마 안 되는 곡식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구렁이를 그 곡식 안에 깊숙이 넣고 번쩍거리는 등이 조금 내다 보이게 해놓았지요. 겨울이 오고 눈이 내려 온 산과 들이 하얗게 될 즈음 처녀는 마을 아이들을 하나씩 데리고 와서는 뒤주 안을 보여주면서 암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하고 큰 비밀이라도 되는 듯이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였지요. 저 구렁이가 바로 부잣집 지킴이인데 우리 집 뒤주에 찾아왔단다. 이제 부잣집 논밭과 재산은 모두 우리 것이 될 거야. 마을 아이들 가운데 몇몇은 절대 소문내지 말라는 당부에도 아랑곳 않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사실 처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일을 꾸몄던 거예요. 눈 내리는 겨울에 구렁이가 있다니까 소문은 바람같이 퍼져나가 부잣집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대감은 그날부터 큰 걱정이 생겼지요. 자기 집, 집 지킴이가 남의 집 뒤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모든 복이 그 집으로 옮겨가리라고 생각한 거지요. 대감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인을 시켜 처녀를 몰래 불러왔지요. 부잣집 대감은
처녀가 오자 다짜고짜 캐묻기 시작했어요. 그래, 너희 집 뒤주에 구렁이 한 마리가 있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예. 내가 한번 구경해도 되겠느냐? 대감님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보십시오. 대감이 그 길로 처녀를 따라가 뒤주 안을 보니까 등이 번쩍거리는 큰 구렁이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대감은 처녀한테 애걸복걸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재산을 반으로 딱 잘라줄 테니 이 구렁이를 되돌려다오. 처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그럼 논밭 문서 반과 곡식 반을 주시면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처녀는 땅 문서 반을 얻고 곡식도 반을 얻어왔지요. 마지막 노적가리 두 개 가운데서 하나를 골려오려고 하는데 노적가리에 매달린 돌멩이 하나가 이상했어요. 처녀는 그 돌멩이가 매달린 작은 노적가리를 달라고 해서 품꾼들에게 가져오게 했어요. 말 하나마나 매달린 돌멩이는 순금 덩어리였어요. 처녀는 가지고 온 곡식과 논밭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나누어 주었지요. 그리고 금덩어리는 조금씩 팔아 그 돈으로 부잣집의 나머지 논밭을 모두 사서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 잘 살게 되었답니다. 살아나다가 도로 죽은 사람. 옛날에 아주 용한 의원이 있었어요. 어찌나 용한지 세상 없는 병도 이 의원이 지워주는 약만 있으면 병이 씻은 듯이 나았대요. 그래서 환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또 의술을 배우겠다는 젊은이들이 문지방에 닳도록 드나들었어요. 이 의원은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마침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약을 지었는데 그 비방은 누구한테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세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는지라 의원도 별 수 없이 늙어서 죽게 되었지요. 의원은 죽기 며칠 전에 자기가 가장 믿는 제자를 불러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벽장 속에 감추어둔 약이 있으니 내가 죽거든 그 약을 발끝에서부터 발라다오.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일은 너 혼자만 알고 있다가 그대로 하거라. 과연 며칠 뒤 의원이 죽었어요. 스승이 죽자 제자는 얼른 벽장에 감추어둔 약을 꺼내 발바닥부터 바르기 시작했지요. 참 희한하기도 했어요. 차디차게 식었던 발바닥부터 다시 온기가 돌며 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참 열심히 약을 바르던 제자가 문득 동작을 멈추었어요. 가만히 있죠. 스승께서는 이 약의 제조법을 일러주시지 않았어. 이 약을 다 바르면 스승은 살아나시겠지만 내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 그래, 이왕 스승은 돌아가셨으니 이 약은 내가 죽었을 때 쓰게 남겨두자. 제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약을 그만 발랐어요. 살아나던 스승의 몸이 다시 싸늘하게 식은 건 물론이지요. 마침내 그 용한 의원은 두 번 다시 이 세상 사람이 되지 못하고 땅속에 묻히고 말았어요. 세상에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의원의 제자도 늙고 병들어 죽을 때가 되었어요. 제자는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지요. 벽장 속에 평생도록 감추어둔 약이 있으니 내가 죽거든 그 약을 발끝에서부터 온몸에 고루 바르도록 해라.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유언을 남긴 그 다음 날인가 제자가 숨을 거두자 아들이 벽장에서 약을 꺼내 아버지의 시체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약을 바르자 차갑게 식었던 몸이 다시 따뜻해지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열심히 약을 발랐어요. 그런데
이제 배를 바르고 가슴까지 발라 올라가는데 아뿔싸 약이 다 떨어지고 말았지 뭐예요. 이를 어째요? 가슴까지 살아서 벌떡벌떡 뛰던 제자의 몸은 더 이상 약을 바르지 못하자 이내 싸늘하게 식어 갔답니다. 나뭇다발의 교훈. 한 농부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형, 왜 내 물건을 가져간 거요? 아니, 내가 언제 네 것을 손댔다고 생트집이야? 너 말이면 다인 줄 아니? 형이면 다야? 왜 나한테 큰 소리야? 저런 버릇없는 녀석, 내가 오늘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내주고 말 테다. 각오해라. 세 아들은 번갈아 가며 툭하면 사우는 게 일이었어요. 형제간에 사이좋은 것이 으뜸이다. 제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거라. 농부가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없었어요. 농부는 나이가 많아져 자기가 죽을 날이 머지 않자 마음속에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쌓였어요. 저렇게 사이가 나쁘니 내가 죽자마자 멀리 뿔뿔이 헤어질 것이 불 보듯이 뻔하구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 깊이 생각하던 농부는 어느 날 아들들에게 나뭇가지를 여러 개씩 꺾어오라고 일렀어요. 아버지, 여기 꺾어왔습니다. 농부는 아들들이 가져온 나뭇가지들을 한 대 모아서 다발이 되게 묶었습니다. 자, 이것을 꺾어보아라. 농부는 맏아들에게 나뭇다발을 주면서 말했어요. 나뭇다발은 아주 단단해서 맏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농부는 나뭇다발을 풀어서 나뭇가지 하나씩을 아들들에게 주며 꺾어보라고 했지요. 나뭇가지는 곧 힘없이 뚝뚝 부러졌어요. 이젠 잘 알았을 테지. 농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 나뭇다발처럼 한 대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끼리 서로 싸움만 하고 있으면 이 따로따로 떨어진 나뭇가지처럼 아주 쉽사리 꺾이게 되고 말 거란 말이다. 네,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아들들은 사이좋게 잘 지냈답니다. 서울지와 시골지. 시골에 살고 있는 지가 서울에 살고 있는 쥐를 집으로 초대하였어요. 서울지는 잔뜩 멋을 부리고 뿜을 내며 시골로 내려왔어요. 정말 잘 왔어.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시골지는 밀과 보리 이삭 등을 정성껏 차려 서울지에게 대접하였어요. 그것을 본 서울지는 무척 실망한 것 같았어요. 이런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며 지내다니 자네도 참 딱하군.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세. 내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테니까. 서울지는 그 길로 곧장 시골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야, 서울은 정말 크구나. 우와, 집도 굉장히 크네. 시골지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시골지의 감탄에 으쓱해진 서울지는 시골지를 데리고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식탁 위에는 온갖 과일과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이 잔뜩 차려져 있었지요. 자, 먹을 것은 얼마든지 있으니 어서 먹어. 바로 그때였어요. 음식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활짝 열렸어요. 서울지와 시골지는 깜짝 놀라 얼른 쥐구멍으로 숨었지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지자 서울지와 시골지는 살금살금 쥐구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려는 순간 또다시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서울지와 시골지는 다시 쥐구멍으로 숨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서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난 그만 시골로 내려가겠네. 시골지는 몹시 놀랐는지 가슴에 쓸어내리며 말하였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을 참인데. 서울지는 알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하였어요. 난 목숨을 내놓고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골에서 맛없는 음식을 먹을지언정 마음 놓고 사는 게 더 좋아. 시골지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시골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나쁜 일과 좋은 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현명한 랍인 아키바가 혼자서 여행을 떠났어요. 다른 여행대와 마찬가지로 단출한 차림이었지요. 타고 갈 당나귀와 개, 그리고 작은 등잔 하나가 전부였어요. 작은 등잔은 자나깨나 독서를 쉬지 않는 아키바의 습관 때문에 꼭 가지고 다녀야 했지요. 그날도 아키바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길을 떠나 해지 무렵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 입구에 낡은 헛간이 하나 있는 것을 본 아키바는 거기다 짐을 풀었어요. 아휴, 피곤하다. 오늘은 이 헛간에서 하룻밤 묵어 가야겠구나. 어느덧 사방은 서서히 어둠으로 덮여갔어요. 잠자기에는 아직 이른데 책이나 읽어야겠다. 아키바는 평소에 하던 대로 등잔에 불을 켜고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센 바람이 휙하니 불어와서 등잔불이 확 꺼지는 것이었어요. 등잔불이 꺼졌네. 거참. 하루 종일 여정에 시달려 너무나 피곤했던 아키바는 그냥 그대로 곤하게 잠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잠든 사이에 큰일이 벌어졌어요. 뒷산에 살던 사나운 늑대가 내려와서 개를 물어 죽였어요. 그리고 또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당나귀까지 물어 죽였어요. 날이 밝아 잠에서 깨어난 아키바는 기가 막혔어요. 헛간 앞에 그의 개와 당나귀가 죽어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룻밤새 웬 병고란 말인고. 개도 당나귀도 죽고 말았으니 이번 여행은 그야말로 고달프게 되었구나. 아키바는 달랑 등잔 하나만을 든 채 터벅터벅 걸어서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마을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에 사람들의 시체만 뒹굴고 있었어요. 정말 끔찍하구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마을을 한 바퀴 살펴본 아키바는 그때서야 사태를 알아차렸어요. 아, 간밤에 이 마을에 사나운 도둑들이 쳐들어왔구나. 아키바는 도둑들이 마을 사람들을 남김없이 죽이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만일 내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면 나 역시 도둑들에게 발각되어 죽었을지 모른다. 만약 그의 개가 살아있어서 큰 소리로 짖었거나 소란한 소리에 당나귀가 발버둥을 쳤다 해도 그는 발각되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겠어요? 아키바는 그 모든 일을 조용히 생각해본 끝에 깨우침을 얻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렇구나. 사람은 최악의 경우에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어떠한 것이 가장 나쁜 상황인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당나귀와 다이아몬드. 옛날에 매우 가난한 랍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랍비는 매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아 생활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서 매우 안타까웠어요. 랍비는 나무 판 돈을 조금씩 저축해서 당나귀 한 마리를 사기로 했지요.
당나귀만 한 마리 있으면 폭 도움이 될 거야. 지금보다 나무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가는 시간도 절약되니까 말이야. 그럼 공부할 시간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지. 라삐는 저축한 돈이 상당히 모이자 장터의 아랍인 상인으로부터 당나귀 한 마리를 샀지요. 라삐가 당나귀를 마련하게 되자 제자들도 기뻐했어요. 라삐님, 당나귀 목욕은 저희가 시키겠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씻겨 오겠어요. 제자들은 당나귀를 냇가를 끌고 가서 맑은 물로 깨끗이 씻겨 주었어요. 당나귀의 목에 걸린 방울을 닦던 제자가 반짝이는 하얀 물건을 들어 보이며 소리쳤어요. 이보게들, 이거 좀 보게. 이게 뭔가? 친구들이 목을 길게 빼고 하얀 물건을 들여다보았어요.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이건 최고로 좋은 다이아몬드구먼. 이거 어디서 났지? 목에 걸린 방울 속에 들어있었어. 정말 잘됐다. 이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우리 나비님이 앞으로 나무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어. 정말 그렇겠군.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니까 팔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라삐님은 편히 공부만 하시니까 우리들을 가르치실 시간도 많아지시겠지? 제자들은 좋아하며 뛰어서 라삐에게 달려갔어요. 라삐님, 당나귀 방울 속에서 이런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라삐님은 이제 부자가 되셨어요. 제자들의 말을 들은 라삐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런 게 들어있었어? 그렇다면 얼른 가서 그 당나귀를 판 아랍 상인에게 돌려드리고 오너라. 제자들은 어이가 없어 맥이 탁 풀어졌어요. 라삐님, 이 당나귀는 라삐님이 사신 게 아닙니까? 내가 샀지. 하지만 당나귀를 샀지 다이아몬드를 산 기억은 없다네. 그러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아닙니다, 라삐님. 이 다이아몬드가 라삐님이 사신 당나귀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가지셔도 될 겁니다. 거 무슨 소리? 내가 산 것은 당나귀뿐이지 다이아몬드까지 가질 수 없어. 다음날 일찍 라삐는 아랍 상인을 찾아가서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었어요. 그러자 아랍 상인은 라삐에게 물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당나귀 방울에 들어있을 줄은 나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 당나귀를 샀고 이 다이아몬드는 당나귀에 붙어있던 물건 속에 있었으니까 그냥 가져도 될 텐데 왜 가져오셨습니까? 라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유태인의 전통입니다. 우리의 전통에는 자기가 값을 치른 물건만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값을 지불하지 않은 내가 이걸 가질 수는 없지요. 라삐의 말에 아랍 상인은 크게 감동해 고개를 숙였답니다. 부채질하는 사또. 옛날 어느 그을에 한 사또가 있었는데 이 사또한테는 별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버릇인고 하니 부채질을 할 때 부채든 손을 높이 들어 뒤통수에게까지 올렸다가 무릎 아래로 천천히 내리면서 너울너울 크게 흔드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슨 춤이라도 추는 것 같았지요. 게다가 그때마다 잔뜩 점잔을 빼며 헛기침을 에헴 에헴 해대니 장이 구경스러웠지요. 아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론 재미있어하고 한편으로는 성가시하다가 한 번은 저희들끼리 내기가 붙었어요. 한 늙은 아전이 먼저 말하기를 우리 사또 부채질이 저리 야단스러우니 볼만은 하되 정신이 사나워 어디 그 앞에서 수작이나 제대로 하겠나? 내가 저 버릇을 한번 고쳐볼까 하는데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하니 다른 젊은 아전들이 모두 한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아 그렇게만 하면 술을 사달라는 대로 사주지요 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버릇을 못 고치면 어르신이 우리한테 한턱 내야 합니다. 여부가 있겠나?
이렇게 해서 내기가 붙었지요. 늙은 아전은 다른 아전들을 모두 동원 문 밖에 데리고 가서 문틈으로 안을 엿보게 하고는 자기 혼자 사또 앞으로 나아갔지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설설 기어갔어요. 그걸 보고 사또가 물었지요. 너는 무슨 일로 그렇게 방정을 떠느냐? 물으면서도 그 별난 부채질은 그치지 않는데 마치 춤이라도 추는 듯이 뒤통수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천천히 휘두르면서 묻거든요. 예, 사또, 그럴 만한 일이 있사오니 귀 좀 빌려주십시오. 늙은 아저는 사또 귀에 대고 속닥속닥 아뢰었지요. 방금 마을에 나갔더니 헌옷에 찢어진 갓을 쓴 낯선 사람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닙디다. 이상해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글쎄 조금 뒤에는 한양 말씨를 쓰는 낯선 자들이 때를 지어 나타나 역조리 어떻고 서리가 어떻고 수군대며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암만 해도 예산 일이 아닌 듯하여 사또께 아뢰려고 불이 나게 달려왔나이다. 이 말을 들은 사또 그만 낯빛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듣자니 그것이 다름 아닌 암행어사 행차가 아니냐? 어이구,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사또가 어찌나 놀랐던지 그리도 천천히 휘두르던 부채를 갑자기 턱 밑으로 내리더니 재빠르게 흔들어댔어요. 마치 수전증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섰다 제자리에서 뱅뱅 돌았다 난리가 났지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엿보고 있던 다른 아전들은 다 놀랐어요. 귀에 대고 뭐라고 한마디 하자마자 대번에 부채질 버릇이 고쳐졌으니 놀랄밖에요. 이때 늙은 아저는 다시 사또 귀에 대고 사또 가만히 계십시오. 소인이 나가 다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천눈덕스럽게 문 밖으로 나와서 다른 아전들 보고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어떤가 내 솜씨가 이번에는 도로 옛날 버릇으로 돌려나 볼 테니 잘 지켜보게나. 하고는 다시 동원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무릎으로 설설 기어갔어요. 그걸 보고 사또가 아까보다 더 재빠르게 부채질을 하면서 물었지요. 그래 어찌 되었느냐? 어서 아뢰어라. 늙은 아저는 아까처럼 귀에 대고 속닥속닥 아뢰었어요. 사또 이제 염려 마십시오. 그 거지 양반과 낯선 한양 사람들 모두 다른 골로 갔습니다. 가면서 저희들끼리 수군거리기를 이 골은 별일 없구나 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사또 대번에 낯빛이 환해졌어요. 그럼 그렇지. 암행어사가 무슨 일로 내 골에 오겠느냐? 그러면서 팔을 다시 뒤통수 꼭대기로 올려 너울너울 부채질을 했지요. 그러니까 옛날 버릇이 돌아온 것이지요. 그걸 본 다른 아전들이 다 감탄하면서 늙은 아전에게 술을 많이 사주더라는 이야기예요. 키다리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산골에 키다리가 살았어요. 키가 어찌나 큰지 땅에서 쳐다보면 얼굴이 안 보였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겨우 보이는데 그것도 보통 산은 안 되고 오대산 금강산이라야 됐지요. 그만큼 컸어요. 그렇게 키가 크니까 옷을 해입을 수가 있나? 옷 한 벌 지으려면 배가 어마어마하게 들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허구한 날 그냥 벗고 다녔지요. 그게 참 복이 안 되어서 강원도 백성들이 옷을 지어 입히기로 했어요. 강원도 백성들이 키다리 키를 대근 가늠해보고 배가 한 삼천자 있으면 되겠구나 하고는 배를 걷어들었어요. 온 백성들이 다 나서서 추렴을 했지요. 그래서 배 삼천자를 모았어요. 그것으로 옷을 지으니까 엄청나게 컸지요. 그런데 막상 입혀보니까 딱 겨드랑이까지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강원도 백성들이 배를 더 걷어들었어요. 그럼 배가 한 5천자 있으면 되려나?
하고 배를 걷었는데 온 백성들이 다 나서서 장롱 속 짜투리까지 다 모으니까 한 5천자가 되더래요. 그것으로 옷을 지었지요. 배 5천자를 옷을 지었으니 그게 얼마나 커요. 그런데 막상 입혀보니까 허리께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등거리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강원도 백성들이 배를 더 걷어들었어요. 아이쿠, 배가 한 7천자는 있어야 되겠네. 하고 이번에는 밥보자기 귀주머니까지 있는 배 없는 배 달달 긁어 모았지요. 그래서 겨우 7천자를 모아서 옷을 지었어요. 배 7천자가 좀 크나? 그걸로 옷을 지어놓으니 어마어마했지요. 입혀보니까 얼추 엉덩이 가릴 만큼 되더래요. 이제 됐다! 하고 모두들 좋아했지요. 키다리도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아주 기분이 찢어지게 좋아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춤을 췄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췄지요. 그렇게 춤을 추니까 그 그림자 생긴 데는 응달이 져서 농사가 안 돼요. 하도 키가 커서 춤추는 팔다리가 해를 가려서 말이에요. 허구한 날 응달이 지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 소문을 듣고 대체 얼마나 큰 녀석이기에 그러냐? 어서 잡아오너라. 해서 신하들 3,000명이 가서 키다리를 잡았어요. 잡아다 놓고 너 왜 그랬느냐? 예, 옷을 해입으니까 하도 기분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네 그늘 때문에 농사가 안 되도록 춤을 추느냐? 벌기 좀 맞아야겠다. 하고는 엎어놓고 볼기를 치려고 보니까 볼기짝이 안 보였어요. 네 볼기가 어디 있느냐? 예, 제 볼기짝이 아마도 지금 경상도 문경세지쯤 갔을 겁니다. 신하들이 키다리 볼기를 치려고 매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지요. 사흘 동안 갔는데 겨우 겨드랑이 있는 데까지밖에 못 갔어요. 이랫 동안 갔는데 겨우 허리께까지밖에 못 갔지요. 그래서 그만 지쳐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키다리는 볼기 맞는 건 면하고 벌떡 일어나니까 그만 제주도래요. 엎드린 사이에 발이 제주도까지 내려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주도에 눌러 살았다는 이야기예요.